오랜만에 운조 커피 광고가. 네. 네. 아 그리고 우리 오 소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저희가 오늘도 커플티 입고 왔습니다. 백브리핑. 잘 안 보인. 아이고. 네. 보여드리기 어려워요. 회색 진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아 죄송합니다 이 책. 이거 저희가 광고 내릴 테니까 여러분 이거 사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잠깐 내립시다. 이거 잠깐 내려. 네. 아, 너무, 내리더라도 사주셔야 돼요. 너무 죄송한데 이거. 오종태 예, 대표님이 복잡계 아. 세상에서의 투자 이 책 저 읽어봤는데 괜찮아요. 나의 첫 주식 교과서. 그거 안 읽어봤어요. 강방천 존니. 예. 잠깐 내려놓겠습니다. 네. 아 좋다. 자 오늘 해담경제연구소 어혜진 소장님과 함께 예, 일주일 동안 우리가 바쁘게 사느라고 예. 외국의 주요 미디어들은 어떤 뉴스에 관심을 가졌는지 잘 모르겠어서 그냥 날로 먹어보려고 우리는 우리 시간 좀 아껴보려고 네. 모셨습니다. 날로 먹으려고 모시는데도 계속 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별 말씀을요. 안녕하세요. 예. 네. 근데 어 소장님 티셔츠는 좀 다르네요. 네. 달라? 저는 왜 자기만 영어, 달라고 영어 버전 하나 더 만들어서 아나 정말 내가 돈 낼 거니까 내가 만들면 내가 돈 낼 거니까 저기 더 예쁜 거 같아요. 예쁜데? 저기 더 예쁜 거 같네. 이렇게 있고 저희도 저런 걸로 좀 바꿔줘요. 일당패 아. 여기는 삼프로 TV 어머. 뒤에는 아 근데 이게 저 어 소장님 이게 좀 네. 디자인이 업그레이드된 것 같네요. 그런 것 같네. 네. 저 아침 오늘 저 잠깐만 저 저녁 때 배고파서 혼자 밥 먹고 오면서 네. 그 저희 건물이 이제 여의도에 있는 현대백화점 그쪽이잖아요. 네. 네. 백화점에 돌아다니는데 입고 갔다 오셨어요? 입고 갔다 왔어요. 볼래요, 여러분? 이 뒤에 백은 진짜 좀 그래 이거 좀 약간 부끄러워요 입고 다니기가. 자 티셔츠. 어차피 저희가 판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네. 홍보를 좀 과하게 하더라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네. 못 사십니다. 네. 자, 첫 번째 소식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철수한 것과 관련해서 예. 피해자를 꼽으라면 바이든. 그리고 그보다 더 큰 피해 당하고 있는 게 아프간 국민들 네. 중에 이제 탈레반하고 서로 이제 사이 안 좋은 분들이죠. 뭐 이것저것 그런데 아프가니스탄 옆에 있는 파키스탄이라고 하는 나라는 네. 꽤 수혜를 입을 수도 있겠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완전 철수를 했는데 네. 최근 외신들을 보면은 뭐 20년 동안의 그런 이어진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네. 나라별 어떤 실익을 따지는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말씀하신 것대로. 근데 이 외신 한 곳이 어떤 이 국가가 진정한 승리자다 이렇게 얘기한 기사가 있어서 좀 가져와 봤거든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프간 이 탈레반을 중심으로 어떤 국제적인 정서를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국가가 아닐까 싶어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네. 자 사진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네, 뉴욕타임즈에 실린 기사인데요.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진정한 승리자? 당신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명목상 그 미국 전쟁의 파트너인 파키스탄이 아프간 탈레반의 주요 후원자였고 네. 탈레반의 승리를 자신의 승리로 보고 있다라고 언급이 돼 있거든요. 네. 제가 오늘 이 아이템을 위해서 네. 파키스탄 친구랑도 보이스톡을 하고 왔어요. 파키스탄에도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기사에 안 나온 재밌는 얘기도 네. 있으니까 예. 네, 끝까지 들어주세요. 예. 네, 그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그 지도부터 한번 볼까 봐요. 예. 이 지도에서 파키스탄이 어디 있노 하고 한번 보면 아프가니스탄과 인도 사이에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중국과도 일부 국경을 여기 맞대고 있고요. 예. 저 부분이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많이 들어본 그 신장 위구르 지역입니다. 또 노란색이 파키스탄인가요? 여기 영어로 써 있는데요. 파키스�an 아프가니스탄. 작아가지고 저 눈이 어두웠어. 노안이라. 눈이 어두워서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이 노란색은요. 예. 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 표시가 이렇게 파슈튼족이라고 예. 그 커뮤니티 이 사람들이 지내는 정착지역입니다. 이 파슈튼족이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 이렇게 고루 거주를 하잖아요. 국경을 무시하고 거주하시고 계시다는 거군요. 네. 네. 저기가 한 종족이라면서요. 네. 그 파슈튼족에서 탈레반이 탄생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탈레
탈레반의 대부분이 파슈툰족인 셈인데 참고로 이 여기 국경선 나눠져 있잖아요. 듀랜드 라인이라고 여기 써 있는데 네. 이게 영국이 그어놓은 국경선이 그대로 그어진 그러니까 남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졸지에 이 파슈툰족이 두 개의 국가로 분열된 겁니다. 아하, 예.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이 가장 긴 국경을 맞대고 있죠. 네. 그 길이가 거의 2,400km에 달합니다. 네.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 이렇게 파키스탄이 여러 국가에 인접을 하고 있어서 이번 예. 아프간 사태에서도 엮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겠어요. 같은 네. 뭐 종족도 같고. 네. 그래서 이번에 파키스탄의 득과실을 한번 주변국과 비교해서 브리핑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먼저 미국과의 관계에서 가장 많이 얻은 국가가 파키스탄인 걸로 평가가 왜, 되고 있습니다. 왜 파키스탄이 미국에 20년 동안 이 파키스탄이 표면적으로는 어떤 아프가니스탄 그 알카에다 탈레반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파트너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이 20년 동안 좀 수백억 달러의 원조를 파키스탄에 해줬어요. 아. 2002년부터 2018년까지 2018년에는 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 너네 사기꾼이야 나 이제 원조 안 해줘 안 해 이렇게 할 때까지거든요. 아. 네, 그 2002년에서 2018년까지 총 3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38조 원 정도를 파키스탄에 보내줬습니다. 아프간에 있는 탈레반과 싸우기 위한 병참기지가 파키스탄이었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 돈의 상당 부분이 어떤 밝혀지지 않은 어둠의 경로로 사라졌는데 네. 이 돈은 거의 미국의 돈으로 미국의 적인 탈레반 세력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같은 종족이니까 네. 그 파키스탄 지원해도 그 돈이 그 종족으로 해서 이렇게 흘러흘러 갔겠죠. 우리로 치면 미군이 우리한테 미사일도 주고 지원도 하고 막 각종 했던 네, 걸 네. 북한에게 돈 보내줬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죠. 근데 이거를 미국도 알고 사실 국제사회도 아는데 미국이 이걸 공식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테러를 지원한 공식화가 되면 테러 지원국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병참기지로도 못 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뭐 북한이나 이란처럼 금융제재를 할 수도 있는데 네. 다 알면서도 미국이 이걸 안 했습니다. 안 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죠. 네. 이게 왜 그래서 이득이 되고 이들이 참아왔느냐 예. 말씀하신 것처럼 파키스탄의 육로를 통해서 아프가니스탄으로 가는 게 굉장히 필수적이었고 그 파키스탄이 아까 지도에서 보셨겠지만 바다를 맞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항구를 통해서 군수 물자를 들여올 수 있거나 아프간으로 진입하는 지리적 요충지라고 본 거죠. 아프가니스탄은 지도 보니까 뺑돌아서 다 육지예요. 네. 우리나라 충청도처럼. 충청도처럼. 그래서 맞아요. 아프가니스탄으로는 배가 직접 못 들어가고 반드시 어느 나라를 어느 거쳐서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렇죠. 파키스탄으로 배를 실어서 나르면 파키스탄에서 이제 아프가니스탄으로 들어가는 그렇죠. 그 루트를 썼다. 네, 그리고 또 파키스탄이 이슬람 국가이기도 하고요. 핵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에 파키스탄 안에서도요. 반 파키스탄 테러 집단이 있어요. 이거를 TTP라고 하는데 네. 만약에 파키스탄 정부가 무너져버리게 되면 이 테러 집단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뭐 내란이 일어난다거나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파키스탄은 차라리 정부를 지원해줘서 이들을 이용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돈 빼돌리는 거 아는데도 네. 그냥 대준다. 대안이 없다. 네. 실제로 얼마나 이 파키스탄이 탈레반 쪽을 도와줬냐면 네. 탈레반 수뇌부가 그 파키스탄의 피난처를 마련하기도 했고요. 다친 사람들 있죠. 네. 파키스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기도 했고. 누가 탈레반이? 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오사마 빈라덴 있죠. 네. 이 오사마 빈라덴도 파키스탄의 은신처를 해서 대가족을 이루어서 살고 있다가 사살을 당했습니다. 아, 그 파키스탄은 세상에 꽃놀이패네. 꽃놀이패. 그냥 미국에서 지원도 받고 또 탈레반이라고도 친하게도 지내고. 네, 그리고 이제 또 더 이제 좀 알아보게 되면 뒤에서는 좀 수익성 좋은 부동산을 뭐 사들이거나 뭐 밀수를 한다거나 다른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좀 열어주기도 했었고요. 탈레반이. 네, 탈레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열어주기도 했었고, 예. 뭐 훈련이나 어떤 조언 같은 것도 제공을 하고. 근데 이 배경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노란색 컬러 네. 탈레반의 뿌린 파슈툰 인구가 많은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파키스탄은 지금 은근히 기분 좋겠네요. 자기들이 우회 지원하던 탈레반이 네. 정권을 잡고 이제 아프가니스탄을 컨트롤하게 되면 친구가 대통령 된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은 지원을 안 해줄 거 아니에요. 지원을 안 해주죠. 근데 미국하고는 단 2년 전부터 사이 안 좋다던데. 안 좋다고.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에 원조를 끊었어요. 와, 네. 지금 이미 끊었으니까. 네, 트럼프가 쟤네 거짓말만 하고 사기꾼들이다. 야, 그럼 뭐 탈레반은 아니 탈레반 파키스탄은 바로 돌아서겠네. 미국으로 받을 것도 없고.
예.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파키스탄 친구한테도 네. 물어보니까 그 친구 한국말 되게 잘하거든요. 그랬더니 바이든 오고 나서는 전화 한 통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실제로 바이든 취임 후에 파키스탄 총리하고 단 한 번도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없을 정도로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오히려 파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 그 탈레반 정부하고 꽤 괜찮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예.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미국이 빠져나가면서 아프간에 대한 경제가 많이 나빠질까봐 이 파키스탄이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해외 자산을 쥐고 있잖아요. 미국이 네, 금융 제재하면서 그렇죠. 예. 그래서 경제가 많이 나빠질 경우에는 그 탈레반이 어쨌든 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마약. 이거든요. 네, 마약 수출 밀매를 할까 봐인데 네.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그거는 우리나라로 좀 안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 부분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이 어려워지면 마약 팔 건데 네. 그러면 우리나라로 들어오니까 파키스탄은 그게 걱정이다. 네. 아프가니스탄은 그럼...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 양귀비가 막 자란다는 진짜 신비의 땅이라고. 아, 양귀비가 잘 안 자라요? 보통 나라들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는 그냥 언제든지 물 주고 빌어주면 자라죠. 다 자라나? 거기 특히 많다고 그러던데 모르겠습니다. 잘 자라나 보죠. 그래서 네. 그래서 경제가 좀 발전하면 좋겠다. 아프가니스탄 경제가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미국은 봤으니까 이제 중국과의 관계도 한번 보려고 하는데 예. 중국과의 관계는 지금 상당히 이득인 상황이 됐죠. 네, 파키스탄이 그 2018년에 미국 원조가 끊긴 이후에는요 경제 파트너를 중국으로 중국하고는 되게 친하다고 네, 이제 손을 딱 잡았습니다. 이 대표적인 사례가 그 중국 신장 지역부터 신장 지역이 아까 여기 있었으면 네. 파키스탄 끝 그 아라비아 해역까지 쭉 네. 이렇게 연결되는 그 길로 예. 도로나 뭐 공항, 뭐 항만 이런 걸 건설하는 경제 회랑 프로젝트를 체결을 했거든요. 예. 이것 외에도 중국 자본이 지금 파키스탄 내부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미국과는 틀어졌으니까 중국과는 관계를 잘 개선을 해서 우리가 이어가 보겠다 하는 의도고요. 중국 역시 탈레반과의 관계를 좀 생각하면 파키스탄이 아주 유용한 그 중개자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중국은 저 뭐 어느 쪽이죠? 서쪽에 그 이슬람인들 계신 곳. 네, 그게 거기도 위구르의 그 이슬람 세력이 신장 위구르. 신장 위구르 이 네. 지역에 있는 이슬람교도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네. 파키스탄이 중간에서 좀 그러니까 탈레반이 좀 중간에서 심판이나 뭐 메신저 역할을 좀 해주면 좋겠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이유도 말씀하신 이유도 파키스탄과 중국이 잘 지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예. 파키스탄에도 이슬람 세력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프간이나 파키스탄의 이슬람 세력이 위구르 쪽으로 가서 위구르가 야 우리 한번 반란을 일으켜보자 라고 자극을 할까 봐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잘 그렇겠네요. 신장 돼요. 위구르에는 이슬람 교도도 입장에서도 네. 내 친구가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된 거야 이제. 네. 그러니까, 야 친구 우리 지금 중국이랑 한번 뜨려고 네. 하는데 놔주지. 뭐 그러면 아 중국이 골치 아프다. 네. 그리고 그렇죠. 실제로 그 파키스탄 내부에 반 파키스탄 테러 단체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네. 이 단체가 그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테러를 저지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되게 예민한 부분인데 그래서 파키스탄도 좀 긴장을 하면서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렇지 않으면 뭐 경제 협력을 늦춘다든지 예, 아니면 안보를 좀 보장해라 하면서 이제 압력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두루두루 잘 지내야 됩니다. 중국은 파키스탄 되게 필요하다고 하던데 중국이 석유를 수입해 오려면 네. 중동에서 이렇게 석유를 딱 가져와가지고 한참 한 바퀴 쭉 돌아서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과정 이쪽 이 동남아시아 쪽 도는 싱가포르 돌고 뭐 이럴 때 네. 미국이랑 친한 대만부터 시작해서 이쪽에서 안 돼 못 가 뭐 이러면. 갈 수가 없어서 파키스탄 이쪽까지 내려가지 말고 파키스탄에 그냥 상류 석유 거기서 육지로 간다. 육지로 이제 신장 이쪽으로 해서 땡겨 오면 딱 좋네 싶어서. 그러니까 나라가 이게 어디 위치가 정말 위치가 정말 중요하죠. 부동산과 입지 나라는 입지 로케이션이세요. 브리핑이다. 그러네요. 예. 파키스탄 그 자체의 상황도 제가 좀 취재를 해왔는데 네, 예. 아까 말씀하셨지만 육지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아프가니스탄이. 예. 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파키스탄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의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출 항목을 보면 굉장히 많이 와닿거든요. 사진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뿅.
예. 그럼 여기 보시면 검정색이 시리얼이거든요. 작년 시리얼. 네, 수출 항목인데 아프가니스탄이 시리얼을... 파키스탄으로부터 수입해오는 그렇죠. 파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한테 판매 수출하고 있는 시리얼이 1위예요. 시리얼이 1위예요. 그 콘플레이크 아침에 먹는 그거 콘플레이크. 네. 아, 그리고 과일 뭐 의약품 이렇게 쭉 있는데 뭐 밀가루, 쌀, 채소, 시멘트, 건설자재, 의약품까지. 다 쓰네 저기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기본적인 생산품 그 생필품 다 포함한 아프간의 무역이 모두 다 파키스탄 통해서 이루어진다. 먹는 거부터 시작해서 거의 뭐 의존적인 경제가 되어 있는 모양이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카불,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네.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바마드까지 그 8억 7천 100만 달러치의 상품이 지난해 판매가 됐어요. 오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2조 원 가까이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보시다시피 식품이 거의 전체의 34% 정도를 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살기 어려우니까 식품 말고는 사실은 뭐 공산품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예. 네, 근데 외신들이 전하기로는 지금 그 파키스탄 국가안보위원회가 그래도 탈레반 정부 승인 인정하는 네. 거 서두르지 말자 이렇게 조언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파키스탄은 그 내륙국이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의 해상 무역 루트를 막을 수도 있을 거다 이런 기사도 있거든요. 예. 근데 그 내부에서 사람들 시민들의 얘기를 또 들어보면 조금 달라요. 그 지금 탈레반에 대한 기대감이 있더라고요. 파키스탄에서. 네. 이번 주 내로 뭐 정부 구성안이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아마 그 인접 국가 중에서 네. 가장 먼저 탈레반을 공식 정부로 인정하는 국가가 파키스탄이 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미국 입장에서도 꽤 신경이 쓰일 것 같은데요. 중국이랑도 쓰이죠. 친하게 지내죠. 그리고, 파키스탄이? 네. 그리고 탈레반하고도 친하게 지낼 수도 있고 그러면 그쪽의 세력을 미국 입장에서 너무 많이 놓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파키스탄한테 잘해줬어야 되는데 분노 조절을 잘 못해서 다시 가서 미안하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래서 지금 파키스탄이 탈레반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서 자기들 네. 영향력이 다시 커질 거라고 생각을 또 하고 있고 그 아프간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어떻게 경제적인 그 육교를 건설해서 예. 우리가 다시 조금 더 넓은 경제권이 연결되기를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리고 무엇보다 탈레반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네들은 세계적으로 고립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파키스탄한테 그렇게 큰 소리를 못 치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의존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네. 그런 상황이고 제가 파키스탄 친구 취재한 얘기 좀 풀어볼까요? 네. 이야기 예. 보따리 좀 한번 풀어볼까요? 이 친구 굉장히 재밌거든요. 네. 네, 이름이 아티프예요. 아, 한국말 너무 잘하는 친구인데 현재 네. 파키스탄에서 한국어 선생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한국말 잘하시겠네. 네네네.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면 이 이름을 이렇게 밝혀도 돼요? 어? 성을 안 밝혀서. 그게 우리나라 보면 철수 같은 건가? 철수나 김씨 같은 거. 한 40만 명 있는. 네, 이 친구가 이제 공식적으로는 지금 파키스탄에 체류하고 있는 아프간 난민이 한 140만 명 정도 되는데 네. 내부에서는 조금 더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하니까 우리는 그냥 손님으로 생각을 한다고. 왜? 그렇게 캠프를 이미 다 마련해놔서 예. 거기에 난민을 수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분도 파슈툰족이에요? 물어보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네. 네. 지금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뭐니 하니까 이제 안전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사진 한번 보실까요? 사진에 이게 지금 최근 아프간과 파키스탄에 새로 철조망을 이렇게 설치해서 국경이에요. 네. 아, 저게. 네. 예. 근데 이전에는 정말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도시로 가는 것처럼 굉장히 자유로웠는데 지금은 이제 국경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안전 문제가 가장 걱정이라고 한 이유는 이번에 그 만들어지는 탈레반 정부 구성이 네.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파키스탄의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왜요? 파키스탄이랑 친한 사람이 입각을 많이 하면 좋은 거. 그러게요. 이 탈레반 안에서도요. 파키스탄 지지파가 있고 반대파가 있대요. 근데 구성을 하는 사람이 만약에 반대파가 많으면 네.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고 내부적으로 이제 힘이 어떻게 갈리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파키스탄 사람들이 이번 탈레반 정부를 어떻게 기대하는 이유는 20-30년 전에 그 탈레반과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진화한 탈레반이다. 네, 이번 탈레반 정부가 만약에 자기네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여성에 대한 부분, 여성에 대한 교육 문제라든지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해결을 해주면 아마 주변국뿐만 아니라 서방국에서도 이 정부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다. 파키스탄은 탈레반 정부를 긍정적으로 보는군요. 진짜 긍정적인데요? 진짜 긍정적으로 보더라고요. 갑자기 전화하면서 좀 무서워지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두 나라가 국민들끼리 친한 거네요. 친한 거네요. 서로 왔다 갔다 맞아요. 오가면서. 별로 이게 어색함이 없는 거네요. 어색함이. 네. 그런 일리를 그 친구가 설명을 해줬는데 그 파키스탄에서 보통 파키스탄으로 들어오는 아프간 난민들이 보통 우리는 또 무장 세력을 피해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만도 않대요. 그럼 왜 들어오니? 하니까 가장 큰 이유가 치료를 위해서 잠시 들렀다 가는 사람들도 많다고 병원? 합니다. 네. 이 아프간에는 특히 그 여자 의사가 별로 없거든요. 여자 의사가 별로 없어서 여성들이 치료받으려면 네, 여성들이 이 남자 의사한테 보수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치료받는 게 좀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파키스탄에는 의료 인프라도 잘 돼 있고 여성 의사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그 치료를 받으려고 오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교육 때문인데 이 아프간에는 학교가 많이 없고 질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자식을 여기에서 교육시키려는 수요도 있대요. 그래서 여자들이 특히 교육을 받기가 아프간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파키스탄으로 건너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보통 우리가 그 인접 국가에서 뭐 전쟁이 나거나 무슨 일이 터지거나 뭐 지진이 나거나 그러면 주식 시장 바로 보잖아요. 뭐 증권부 시절에도 지진 났다 그럼 빨리 시황 써 이렇게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저도 궁금해가지고 파키스탄의 주식 시장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더라고요. 탈레반에 별로 신경 안 쓰는 거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미군 그 철군 발표 당시에는 그 파키스탄 채권이 많이 떨어졌었어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사진 자료를 한번 보시면 네, 이 사진 지금 보시는 게 그 파키스탄의 코스피라고 할 수 있는 그 KSE100 그 크래시 스톡 엑스체인지거든요. 네. 이 점선으로 표시한 게 그 8월 16일 미군이 아프간 철군 계획을 발표한 날인데 그때가 좀 떨어졌고 네, 이후에 오히려 올라서 다시 좀 내렸다니 다시 상승 추세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야 그럼 주식 한번 사야 되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 사실 그 저보다 어린 친구인데 누나 지금은 땅을 사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친구네. 네 아프간에서 파키스탄으로 오는 남편들 뭐 집도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딱 땅 살 때라면서 앞으로 시장이 더 좋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파키스탄 굉장히 어려운 나라인데 이슬라마바드 수도에서 그냥 한 보통 거기는 아파트 없고 그냥 무슨 2층 집 뭐 이런 데 하나 있으니까. 네. 적당한 크기의 중산층이 사는 2층 집이 집값이 얼마냐 물어봤더니 막 4억, 3억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그걸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뭐 그 가는 분들한테 여쭤보죠. 저 퀴즈 하나 낼까요? 네. 메이드 인 파키스탄 중에 메이드 인 파키스탄인 제품 중에 전 세계 1등 하는 거. 이게 있어요? 있다니까요. 뭐 아세요? 뭐 모르겠는데요. 이 전혀. 파키스탄 차 와 이게 세계 최고야. 뭐 이런 거. 농산물 뭐지? 같은 거 아닐까요? 농산물? 모르겠네. 먹는 거 아니라 공산품. 공산품 중에 파키스탄이 제일 잘 만드는 게 있어요. 뭐 거기 시장 섞어냐 거기는. 뭘까요? 전혀 모르겠는데. 그 의사 선생님들이 쓰는 그 메스 있죠, 메스. 네. 그리고 뭐 그렇게 뭐 의료기기 뭐 예를 들면 치과에서 쓰는 이렇게 갈고리에서 이렇게 긁는 이런 거. 네. 파키스탄자가 넘버원이에요. 왜요? 왜 그러지? 잘 만드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그 나라의 어떤 다른 경제 수준에 비해서는 그게 의료 기술 내지는 의료 기기 기술이 굉장히 발달돼 있대요. 수술 도구 가위 이런 거 가위 손톱깎기 등등등 다 아시잖아요. 이봐. 야, 3프로 TV의 실시간 채팅창에 계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평범한 민간인들이 아니야. 그런 것 같아요. 몰라서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난 결론 내렸어요. 너희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래, 한번 살펴보자. 뭐 틀리는 거 없나 한번 보자. 와, 대단하네. 야, 그런 걸 잘 만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고요. 이제 다음 뉴스로 넘어갈게요. 네. 하나 더 갖고 왔는데 화면 한번 보실까요?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들 좀 갖고 왔는데 네. 메이투안 회장이 시진핑의 부의 재분배 문구를 언급 반영했다라는 기사인데 중국 기술 기업 설립자 규제 단속 강화에 따라서 공통 번영을 강조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중국의 그 음식 배달 서비스 기업인 메이투안 창립자 그 왕싱이 뭐라고 했냐면요. 시진핑이 주창하는 공동 부유로는 우리 회사 유전자 안에 이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밝혔어요. 회사의 관행을 전면 개편하겠다 이렇게 밝힌 내용이에요. 네. 중국 당국이 기술 기업에 대해서 어떤 대대적인 단속 규제를 한 것도 네. 이거는 경고이자 동기부여로 생각합니다. 뭐 이런 변화가 인터넷 플랫폼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질서 있는 성장에 좋다고 봅니다. 거의 뭐 상당한 용비 어쩐가를. 네, 읊었는데 이 왕싱이 지난 6월 개인 자선 단체에 한 20억 달러, 2조 이상을 기부를 했고요. 최근 몇 주 사이에 본인이 나온 모교에도 수백만 달러를 기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다음 기사를 또 보시면 이 잭 마가 수십억 달러를 나눠주려는 중국 기술자들의 임무 뭐 이런 내용인데 네. 시진핑이 공동 번영에 집중한 것은 이 나라 가장 부유한 기업가들을 고무시켰다 이런 기사입니다. 지난 수년간 그 중국 억만장자들이 그 보통은 뭐 홍콩부터 뉴욕 뭐 이런 전 세계 가장 비싼 부동산들 많이 샀잖아요. 네. 그리고 뭐 영국 축구 클럽도 사고 뭐 와이너리 사고 뭐 언론사 인수하고 이런 데 돈을 썼는데 이제는 뭐 마인 회장과 억만장자 기술기업 오너들이 공공을 위해서 기부와 공약을 하면서 이 사회주의 정신을 발휘하는 임무를 긴급하게 수행을 하고 있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이 기사에는 지금 최근 몇 달 동안 수십억 달러가 회사 금고에서 뭐 개인 은행 계좌에서 이게 국가 계좌로 전환이 됐다. 네. 이런 모습이 중국의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기업들이 시진핑 주석을 달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기사를 가져왔냐면 그 시진핑의 공동 부유론 이게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닌데요. 네. 어떤 정책 기조가 바뀌면서 기업의 어떤 생리, 기업의 기조가 본격적으로 좀 바뀌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거든요. 눈치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눈치 보니까 막 이렇게 기부를 하는 건데 시진핑은 왜 갑자기 이렇게 돌변을 해서 뭐 부유층들을 탄압하고 뭐 테크 기업들을 뭐 옥죄고 이거 왜 하나 왜 이른바 우리로 치면 한따까리 보통 가끔은 이제 분위기 전환 내지는 군기 잡기 내지는 뭐 그런 거가 목적이라서 대개는 그 폭풍만 또 넘어가면 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아닌 것 같다는 또 얘기들도 많아서 네. 왜 그러고 있나 이게 궁금한데 보도들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그 얘기하기 전에요. 네. 제가 자료를 하나 갖고 있거든요. 자료를 갖고서 얼마나 기부를 했는지 좀 보세요. 네. 이게 지금 리스트인데 아. 올 들어서 그 중국 기업들이 정부에 기부한 내역들입니다. 예. 대략 말씀을 드리면 뭐 천동성, 샤오미, 바이트댄스, 메이투안, 레노버그룹, 교육업체 뭐 우리 눈에 익은 기업들도 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뭐 샤오미가 우리 돈으로 한 2조 5천억 원. 바이트댄스가 90억 원 뭐 이런 식으로 기부를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거 보시는 거 외에도 얼마 전에 뭐 텐센트가 1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7조 원 뭐 중국의 쿠팡이죠. 핀더더가 뭐 농촌 개발 위해서 1조 8천억 원 기부하고 뭐 조 단위로 이런, 하네요. 조 단위로 네, 기부 금액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다 천차만별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90억 한 친구는 뭐야? 90억은 너무 작아 보여. 그래서 너는 이거 뭐 아침 매일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한 1년 동안 낼 거냐? 그래서 지금 중국 내부에서는 그 기업들끼리 야 얼마씩 해야 되냐? 네. 이거 하면서 눈치를 보는 상황이 90억 있습니다. 순에는 이 걔는 찍혔네. 아닙니다. 저는 매일 갖고 올 겁니다. 또. 네, 그리고 사진 자료 하나 더 보시면요. 블룸버그가 지금 집계한 자료인데 7명의 중국 억만장자가 올 들어서 8월까지 국민 기부 총액의 20%를 초과하는 50억 달러, 5조 7천억 원을 자선단체에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7명이? 네, 근데 여기 5조? 표를 보시면 파란색이 네. 지금 올해 지금 현재까지인데요. 아직 네. 올해가 다 안 갔잖아요. 근데 이미 2020년 기부액을 넘어섰죠. 42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네. 네. 굉장히 요즘 기부를 많이 하고 있고 그건 네. 누가 봐도 시진핑 눈치 보기다. 저 안 덤빌 겁니다. 저 말 잘 듣겠습니다. 하는 얘기 하는 건데.
시진핑은 왜 그런가? 뭐 왜 그런가? 이제 왜, 그 그래, 대답을, 왜 그래요? 왜 대체? 대답을 해드리면 네. 그 올 들어서 시진핑 국가 주석이 뭐 주요 연설이나 최고 회의에서 그 공동 부유라는 언급을 몇 번이나 한지 아세요? 공동 부유. 네. 많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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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번을 했대요. 올해 들어서 네, 올해 네, 들어서 네, 예. 지난 8개월간. 네. 근데 이게 정말 그 2035년까지 자기가 공동 부유를 달성하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루겠다 이런 다짐을 했거든요. 네. 공동 부유라고 하면 모두 함께 부자가 되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회주의 필수 요건이자 중국 현대화의 핵심으로 보고 있는데 네. 공동 부유론이 원래 그 마오쩌둥 시대에 평등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 나온 표현이거든요. 나온 네. 얘기 개념인데 공부론이라고 하죠. 근데 이때는 뭐 어떤 양극화를 뭐 해결하자, 부를 재분배하자 이게 아니라 어떻게든 가난에서 벗어나자 이런 의미로 쓰였었어요. 네. 근데 이후에 덩샤오핑 시대부터는 중국 정부가 이제 선부론을 강조했는데 선부론이 뭐냐면 일부가 먼저 잘 살자. 너라도 먼저 부자가 되라. 일부가 먼저 부를 이루고 예. 그거를 전체 부를 이루는 길이 될 거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흥묘 백묘론 나온 거죠. 같은, 네. 뭐가 되든 하여튼 일단 부자가 되면 인민들도 좀 잘 살지 않겠느냐. 근데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나중에 지금 와서 보니까 양극화가 너무 심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중국 그 최고 부유층 그 상위 20%의 수입이 가장 가난한 계층 20%보다 10배가 더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2015년 이후로 변동이 거의 없어요. 네. 그리고 지금 중국 인구의 거의 절반에 따르는 6억 명 정도가 여전히 월 수입 1,000위안, 우리 돈으로 하면 17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 1,000위안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그동안에 우리 지금 국가는 절대 빈곤이 사라졌습니다 라고 주창하던 게 지금 이제 안 먹히는 상황이 된 거죠. 예. 네. 한 20년 전에는 17만 원도 나쁘지 않은 소득이었는데 네. 계속 17만 원이기도 하고 빈부 격차가 또 커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이렇다 보니까 시진핑이 눈치가 슬슬 보이는 거예요. 양극화가 심해지니까 민심이 좀 신경이 쓰이는 거죠. 예. 그렇게 돼서 그리고 또 하나는 함께 또 부자가 되려면 대기업이나 부유층 같은 거를 좀 억압을 하면서 경제 성장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생각하면 좀 막 지 않는 논리인데 부유층을 억압하면 성장이 잘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이걸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부가 적절히 분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분배된 부가 소비에 다시 사용이 돼야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데 결국에 이렇게 되면 뭘 중요하게 생각하겠어요? 내수. 내수를 부양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내수 부양. 그게 그렇다고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는 미국하고도 싸우다 보니까 공장을 열심히 돌려서 뭐 근로자를 더 고용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공장에 있는 근로자들은 더 고용을 못하거나 빼야 되는데 네. 그 근로자들이 결국은 어디 가야 돼요? 서비스업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서비스업이 잘 돌아가려면 사람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중산층들의 주머니를 좀 두둑하게 채워주려면 근데 마윈을 괴롭히면 그게 되나? 아니 근데 이런 해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경제가 막 급속하게 성장할 때는 네. 어쨌든 빈부의 격차가 커지더라도 어쨌든 그 수혜가 조금씩은 나눠지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면서 중국이 네. 예전 같은 성장 높은 성장률이 좀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성장을 막 서로 달릴 때는 몰랐는데 성장이 속도가 주춤해지면 그때부터 이제 이게 빈부의 격차가 더 강하게 보이지 않겠느냐라는 고심을 중국 정부가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예전과 같은 성장률을 못 낼 바에는 이제 공동부유론 해서 그렇지, 그렇지. 그 좀 격차를 맞추는 작업을 해보자. 이런 해석도 있더군요. 그리고 이제 주력 소비층이 중산층인데 네. 이 중산층이 두터워져야 좀 경제가 발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빅테크 기업이나 뭐 이런 나 홀로 좀 몸집이 커지면 네.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빅테크 기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기술이 발전이 되니까 일꾼 사람들이 필요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작 돈을 벌어야 하는 중산층이 돈을 벌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소해 주기 위해서 규제를 가하는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특히 교육
규제 같은 부분에서도 네. 흥미로운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좀 다루긴 했었지만 돈을 잘 버는 어떤 인더스트리에 취업을 하려면 좋은 대학에 좋은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네. 많아야죠. 네, 그런데 네. 이 상위층에서만 좀 치열하게 최고의 교육을 막 하고 그랬잖아요. 사교육.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중산층이 우리나라 수포자처럼 나 안 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중산층 근로자가 생성이 돼야 되는데 네. 어떤 근본적으로 중산층의 대량 생산을 위해서 교육 체계를 아예 이렇게 제재를 가하면서 중산층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교육 체제로 바꿔 나가서 다시 대량 가겠다. 생산하는 네. 그런 체제로 분석이 바꿔야 된다. 네, 그런 분석이 좀 있었습니다. 학력고사 시절로 다시. 그래서 이런 일련의 상황을 봤을 때 중국의 기업들이 눈치를 알아서 좀 보고 야. 생존을 위해서 기부를 하고 있다. 이런 추측이 가장 설득력이 그 있죠. 사교육하고 같이 중국이 게임도 청소년들 게임을 일주일에 3시간만 해라? 네. 뭐 이렇게 했잖아요. 오늘은 보니까 뭐 임대료도 연 5% 이상 그렇죠. 못 올리는 걸로. 그것도 나오고.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걸 중국의 학부모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게임은 잘 됐다. 아, 잘 됐다. 우리, 심지어 우리나라 댓글에도 우리도 좀 중국처럼 애들 게임에 그럼. 빠지지 않게 좀 뭐 그런 댓글도 있더군요. 그러니까 양극화는 전 세계가 다 겪는 질병인데 네. 이거를 어떻게 하면 과연 해소가 될 거냐, 치료가 될 거냐. 물론 포기한 나라도 많죠. 네. 열심히 경제가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그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격차는 늘어나는 거다. 이건 줄어들 수 없다.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데 어떻게 줄어들겠어요. 그러나 부자가 한 뼘 나갈 때 가난한 사람은 반 뼘이라도 앞으로 가는 게 좋지. 네. 네. 그럼 다들 그럼 뒤로 후퇴해서 격차 별로 없네 이러면 좋겠냐. 네. 이제 그런 네. 논리도 있으나 중국은 우리 한번 해볼게. 뭐 우리가 못하는 게 뭐 있어. 뭐 이제 해서 네.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진짜 개인적인 생각인데 만약에 중국이 사실 공동부유론 이런 거 하면서 이런저런 기업들 많이 건드리니까 중국 주가도 많이 떨어지고 뭐 이렇게 자본민들이 많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중국은 정말 못 믿을 나라다라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은 건 사실이나 만약에 중국이 공동부유론이 어느 정도 성공적인 모델을 성장률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한에서 공동부유론이 만약에 성공했다. 빈부의 격차를 줄였다고 하면 예.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중국 경제가 성장하는 굉장한 미끄러. 왜냐하면 성장하면 이렇게 빈부 격차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중간에 그 갭을 메워줬다고 그게 만약 성공하는 프로젝트가 됐다. 예. 그러면서 어느 정도 성장률을 유지하면서 했다고 하면 저는 대단한 성과가 났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나쁘게만 꼭 볼 거냐. 그러니까 물론 지금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불편하나 중국 경제라는 걸 긴 안목에서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잘 조정해가면서 가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대단해요. 들었어요. 우리 뭐 네이버라든지 미국의 애플이라든지 이렇게 사실 함부로 건드리기는 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툭 건드리면 툭 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가능할 수 있는 이유가 네. 그 중국 전체 GDP에서 그 빅테크 기업의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고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개방이 많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떤 1등 기업이 없어진다고 해서 뭐 그 필드가 완전히 망하는 게 아니고 그 2등이 금방 따라잡고 금방 메꿀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 중국 기업이니까 네 그렇게 문제가 되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시각이 있고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부의 재분배를 이룰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세금입니다. 세금도 네. 보니까 중국은 모르겠습니다. 들은 얘기라서 잘 모르겠는데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없다면서요? 네. 그리고 돈을 물려주는데 상속세도 없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 정부가 그 소수의 부자가 축적한 부를 재분배하기 위해서 네. 재산, 상속,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을 도입할 거다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네, 특히 부동산세, 상속세에 대한 세금이 없었는데 도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속세. 중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상속세가 없거든요. 예. 재산세는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는 해오긴 했었어요. 2011년부터 그 상하이와 충칭에서 주택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실험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보유세로. 네, 그리고 알리바바가 지금 있는 곳이 저장성인데 여기가 시장 경제가 굉장히 발달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도 시범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세금을 뭐 올린 다든지 아니면 뭐 임금이나 뭐 배당을 올리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정책을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되려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황당하잖아요. 우리 시각에서 네. 보면 네. 어떻게 양도세 상속세가 없어라고 하지만 황당하죠.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은 이미 세금 낸 재산인데 네. 이걸 내가 물려주든 뭘 팔든 뭐 왜 또 걷어가세요? 이제 하는 네. 네. 뭐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가만히 보면 안 기자는 혹시 부부 싸움 안 하시죠? 하죠. 자산에서 할 때도 있죠. 할 때 뭐 이렇게 집어 던지기도 합니까? 안 던지죠. 아, 그렇죠. 죽습니다 그럼. 그건 싸운 게 아니에요. 혼나는 거. 혼나는 거. 가끔 화가 나서 뭘 던지더라도 네. 비싼 거 안 던지고. 네. 그러니까 소리는 되게 크게 나면서 네. 뭐 깨지지는 않는 그런 거 던지잖아요. 소리가 요란한 거. 소리가 요란한 거. 그러니까 비싼 꽃병을 TV에다 던지는 그런 짓은 안 하잖아요. 책을 들어서 벽에다 던지거나 효과는 거두면서 네. 중국도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손을 보긴 보는데 네. 어서장님 말씀하신 대로 손 봐도 별 피해는 없는 조금 냉정한 얘기인데 우리나라에 삼성전자가 있고 네이버가 있어요. 두 회사 중에 한 회사가 망해야 돼. 죄송합니다. 가정이에요. 어디를 선택하겠어요, 안 기자님? 국익을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라면 국가 전체라면 그 큰 데는 납되죠. 그 무슨 말이죠? 아닌가? 국익 둘 중에 하나를 아니면 그래. 삼성전자 너무 그럼 크니까 LG전자와 네이버. 뭐 LG전자와 카카오 둘 중에 하나를 망해야 된다. 그럼 네. 뭐 어디를 손 보겠어요? 하나 손 봐야 뭔가 시범 케이스가 될 것 같으면 당연히 네이버와 당연히 카카오. 네, 네. 훌륭한 기업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 편리하게 하지만 없다고 국부가 사라지거나. 그렇지 않으니까. 또 다시 만들면 또 다시 하면 되는 건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뭐 외화를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국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나 손본 효과는 충분히 난. 그런 거라서. 테크 기업이 특히나. 네. 가정이 너무 잔인하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과연 이 테크 기업들이 사람들을 편리하게 하긴 하나. 네. 이들이 만드는 부가가치라고 하는 게 과연 얼마나 있나. 수출 막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면 고민해볼 만한. 그들이 앞으로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주가도 높고 시가총액도 높을 수 있는데. 네. 그런 거죠. 그렇죠. 예. 하나 더 갖고 왔는데 또 할까요? 하지 말까요? 들을까요? 네, 하시죠. 하시죠. 네. 짧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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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한번 보실게요. 예. 네. 네. 뉴욕타임즈에 나온 기사인데 더 커튼 토트 크라이스라고 하는 건데 집에 무료로 받은 에코백이나 에코백 네. 에코백 네, 저렴하게 예. 구입한 면소재 에코백 뭐 이런 장바구니 이런 거 하나쯤 있으실 텐데 이게 생각보다 플라스틱 가방이나 비닐봉투를 들고 있는 것보다 지구 환경에 좀 친화적이라는 마인드 세팅을 좀 보여주는 수단이 됐거든요. 그렇죠. 열심히 들고 다니시는 분 많죠. 네. 네. 이게 지금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가방 사용이 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어요. 왜냐하면 이 재사용이다 보니까 감염 우려가 있다. 네. 그래가지고 오히려 비닐봉투를 다시 많이 사용하기는 했었는데 예. 이게 그렇게 친환경적일까라는 물음에 대한 기사입니다. 에코백이 정확히 어떤 걸 에코백이라고 하죠? 아세요? 그 면 소재로 모카 그 면 소재로 어쨌든 만든 비닐 봉지를 안 쓰고 사진에 있는 게 에코백이에요. 비닐 봉지를 안 쓰고 어쨌든 가방에다 에코백. 메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아, 네. 그냥 쇼핑백을 쇼핑백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저런 그냥 뭐 이것저것 담을 수 있는 가방을 네. 네. 쇼핑할 때 일부러 들고 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모카 솜으로 만든 면 가방이 네.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기사이거든요. 덴마크 그 환경식품부 2018년 연구에 따르면 네. 유기농 모카솜으로 만든 면 가방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환경적인 영향을 다 상쇄를 하려면 2만 번은 사용을 해야 된대요. 그래야 임무를 다하는 거고 그냥 면은 131번. 근데 이 말은 가방 하나당 54년 동안 매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해야 뽑는다. 54년 네. 동안 써야. 내가 만약에 에코백이 20개가 있으면 1000년을 네. 살면서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비닐봉지 대신 에코백을 쓰는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환경적 거. 의미가 있다? 네. 왜 에코백이 왜 환경을 많이 해쳐요? 네. 이게 보니까 모카솜이요. 예. 그 면을 모카솜으로 하는데 코튼이라고 하죠. 이게 물을 너무 많이 먹는데요. 가뜩이나 이제 물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강도 네. 마르게 하고 저수지 마르게 하고 이런 지적이 있고 그러니까 재배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유기농이 아닌 경우
그냥 목화 재배에 들어가는 에너지나 비료, 살충제 이런 것들이 토양 오염을 시킨다든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면이 점이고요. 지금 사진 자료를 하나 더 보시면 1kg의 면화를 생산하는데 7kg의 탄소가 발생합니다. 이게 네. 운전해서 11kg로 가는 것과 같고요. 티셔츠 한 장 만드는데 2650리터의 물이 필요하대요. 욕조 22개 가득 채운 거. 그래서 제가 입고 다니지 말자. 처음이 어렵지. 불편하기만 불편하고. 처음이 어렵지. 그러니까 몇 명만 안 입고 다니면 문제지만. 세계은행에 따르면 산업용수 오염의 17에서 20%는 섬유 염색이나 관리에서 나오고 있고 네. 티셔츠 한 장당 160g의 살충제와 제초제가 사용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뭐 환경에 뭐 안 좋다, 뭐 지양해야 된다 이런 이유는 강제 노동 관련 이슈도 있죠. 네. 세계 면화의 20% 생산하고 있는 우리 아까도 얘기했었죠. 신장 위구르. 네, 신장 위구르 노동력 착취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H&M이나 뭐 나이키 같은 경우에도 여기 면화 쓰지 않겠다고 했다가 중국의 불매운동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코백을 처리하는 방법에서 환경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건데 네. 매년 생산되는 3천만 톤의 면화 중에서 15%만이 재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재활용 시설로 간다고 해도 에코백에 뭐 글씨 새겨져 있잖아요. 이런 그 인쇄할 때 사용되는 염료가 다 PVC 소재여서 네. 이게 재활용이 안 된대요. 그래서 재활용을 하려면 이 부분을 다 오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오려내요? 네. 아이고. 그래서 이렇게 버려지는 양만 들어오는 양의 10에서 15% 정도로 추정되고 있고. 아, 그러면 그냥 비닐봉지 검은 거 들고 그때 버리는 게 제일 좋다? 아 그럼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아 왠지 그럼 그 예전처럼 그냥 비닐봉지 씁시다 하기도 좀 뭐 그렇게 마음에 안 놓이는 것도 있고. 이게 이제 안 썩는 게 문제인데. 네. 안 썩는다고 탄소를 내뱉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막 이것저것 좀 섞여 있는데 네. 물을 많이 쓰는 걸 나쁘다고 할 거냐? 네. 탄소가 많이 나오는 걸 나쁘다고 할 거냐? 네. 아니면 잘 안 썩는 건 나쁘다고 할 거냐? 뭐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는 걸 나쁘다고 할 거냐? 그러니까 기준이 맞아, 다 달라요. 맞아. 뭐 플라스틱 이런 걸 많이 만들면 그 미세 플라스틱이 자꾸 바다에 스며든다고 하잖아요. 예. 거북이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게 또 뭐 돌고 돌아서 물고기가 들어가고 네. 사람으로 돌아오고. 그러니까 제가 뭐 이 기사를 가져온 게 뭐 면화가 플라스틱보다 나쁘다 아니면 플라스틱이 뭐 더 네. 낫다 이런 게 아니라 선택을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예. 뭐 면화는 생산 과정에서 이런 단점이 있고 뭐 비닐봉투는 뭐 온실가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예.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어쩌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런 문제로 인해서 생산 업체들이 또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새로운 뭐 섬유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면가방을 만들 때 재활용된 면화랑 새 면화랑 유기농 면화랑 혼합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있다든지 나름대로의 솔루션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네. 결론은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고 그 적절한 예가 사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시면 이게 에코백 되게 유명한 에코백이거든요. 왼쪽 게 원래 처음 나온 에코백이에요. 아니아 힌드마츠라는 영국 가방 디자이너가 만든 건데 우리가 이제 비닐봉지 대신에 이걸 에코백을 씁시다 하는 슬로건으로 프린팅을 해서 어떤 폴푸드 같은 슈퍼마켓에서 팔았어요. 네. 한 7천 원에 팔았는데 네. 이게 대박이 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효과도 굉장히 좋았어요. 비닐봉지 사용량이 크게 줄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이 본래 취지가 퇴색이 된 거죠. 그냥 정말 오래 꾸준히 사용하는 게 아니라 멋으로 한두 번 들고 말다 보니까 면가방이 막 하루 집에 20개씩 있는 거지. 천년만년 써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자이너가 바꿨어요. 작년 2월에 슬로건을 바꿔서 I am a plastic bag으로 프로젝트를 내놔서 네.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를 줄이는 대신 나온 플라스틱을 재활용해보자. 그래서 플라스틱 가방으로 만든 거예요. 아예 플라스틱으로? 네, 아예. 대신에 이건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95만 원. 아, 그걸 누가 사? 95만 원. 그러니까 경각심을 주자라는 건데. 참. 아니, 플라스틱 재활용을 해서 만든 친환경 백이 95만 원이다. 세상에서 네. 좋은이라는 게 제일 비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부자가 이런 일 저런 일 뭐 다양한 일 많이 해봤는데 네. 뭐 세계 여행도 해보고 뭐 비싼 옷도 사입고 근데 제일 자기를 뿌듯하게 하는 건 기부를 할 때 제일 뿌듯하더라 행복하더라 예, 그런 예.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역시 돈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제일 행복하고 뿌듯하네. 기부가 제일 비쌀 거 아니었어요.
무료로 주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그냥 손으로 그럼 들고 다니까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거에서 이제 파생된 게 요즘에 마스크 얘기 나오죠. 네. 네. 마스크 면인데 다 버려지고 있잖아요. 면 마스크. 이거를 친환경으로 예. 바꿔야 된다 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환경 얘기는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태어난 것 자체가 비친환경, 비환경이구나. 네. 네. 맞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 뭐 하고 움직이면 하여튼 다 숨도 쉬지 말아야 돼.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뭐. 내가 뭐 음식이라도 사 먹으면 이 음식 만들 때 물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아니 뭐 그러면 네.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가만히 있어야죠. 이제 가만히. 전기차를 타고 뭐 이러는 거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재밌네요. 그런데 이런 뉴스들이 왜 우리나라 뉴스에는 없죠? 그러게요. 제가 오늘 해드렸잖아요. 우리나라 뉴스에 생겼네요. 핵브리핑에서 해드렸잖아요. 네. 네. 뭐 사실 저희도 채팅창에 계신 분들도 뭐 영어 못 하겠습니까? 저 뭐 네. 특파원도 안 갔다 오고 유학도 안 갔다 왔지만. 아 저보다 잘하시. 아니 뭐 저도 뭐 하면 되는데 파거도 있고 또 그러나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도 시간 없으시잖아요. 저희 시간을 또 아껴주신 해담경제연구소 어이진 소장님 고맙습니다. 그 티셔츠는 우리 하나 좀 맞춰주시죠. 저희도 저 예쁜데 있죠. 저희도 진짜? 하나가 더 입고 싶습니다. 글로벌 백브리핑 티셔츠인데요. 네, 글로벌.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 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서머 여름 특가 단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 2를 검색하세요.